이 생물을 우리가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생물의 이름은 은상어로 한국을 포함한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심해 물고기입니다. 상어와 같이 연골로 이루어진 골격을 갖고 있으며 비슷한 외형으로 상어라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상어와 달리 아가미가 뚜껑으로 덮여 있으며 연구치를 가져 분류학자들 눈에는 상어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진짜 자세히 보면 얼굴은 토끼와 같이 귀엽게 생겼으며 꼬리는 쥐와 닮는 등 여러 생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외국에서는 키메라라고 불립니다. 대부분의 은상어는 심해에 서식하지만 정박이 은상어는 얕은 물에서도 서식하여 낚시로 잡을 수 있는데 실제로 엔더브류 피싱 시크릿이라는 채널에서 은상어 튀김 먹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 코끼리 은상어를 잡아 육포로 만들어 강아지 간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어묵에 재료로 들어간다고 하니 살아있는 화석의 맛이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세요.